오늘은 여주시의회 이보계 의원과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이보계 의원님은 여주시 명성 로타리 회원이시고 여주시 중앙동 새마을의 감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전입니다. 전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주 농협 대의원이시고요, 현재. 그것도 네. 전이고요. 전입니다. 네.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 현재 하고 계시고. 이번에 이제 그 전반기 때 이제 제5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을 또 받으셨어요. 네. 경기도의회 의정 부분 또 우수 의원상도 또 받으셨네요. 상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어쨌든 많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여주시민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봉계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직무를 하고 있지만 많이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 소리를 더욱더 현장에서 듣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반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일정을 조율을 하다가 의원님이 바쁘셔서 잘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늦은 날짜에 이제 잡았는데요. 의회 후반기 개원이 언제예요? 7월 2일부터 개원했습니다. 7월 2일부터요? 네네. 우리 의원님이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뭐 많이 있겠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조례를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조례 발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례는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조례를 만들고자 고심을 좀 하는 부분에 있었고요. 그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급식에 대한 자유로움이랄까요? 좀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하고자 개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이제 의회의 행동 방향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기에 초선 의원들의 뭐 다소 미숙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네.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그 행동 강령을 제가 개정하면서 품이라든가 네. 또 그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하는 일이지만 또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도 있고 해서 그 개정을 하면서 좀 더 하반기에는 좀 더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네. 시민의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집행부 행정에 대한 일관성 있는 좀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기 네. 의정활동을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좀 전반기를 좀 마무리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그 전반기 때 이제 많은 조례도 발의도 하고 또 심의도 하고 우리 여주시 의회가 참 많은 일을 했을 텐데요. 그 아쉬움이 남는 조례가 한 가지만 있다면죠. 한 가지만. 이루지 못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네. 좀 뭐랄까 만들고 싶었는데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못 만들었다는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여주시는 아이 네. 키우기 좋은 여주를 지향하는 네. 그 시장님의 모토를 가지고 지향하고 있는데 그 여러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야간에 네. 아이가 아프거나 할 때 두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이 119 차원에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뭐 복지부라든가 뭐 소방서라든가 여러 군데에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었어요. 네. 지금도 여성가족과 하고 의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이루어져서 네. 정말 누구나
여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을 부러워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네. 그런 여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쉬운 조례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후반기에는 뭐 가능할까요? 그게 좀 조례가 만들어져요. 그 구체적인 아는 그 뭐 많은 도움이 필요해서 네. 좀 변형이랄까요? 그래서 예. 저희가 뭐 천원 택시라든가 또 사랑 실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일부 좀 조정하려고 부서하고 좀 의논하는 중입니다. 그 뭐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후반기 때 우리 여주시 의회가 좀 더 전반기보다 뭐 더 뒤떨어지면 안 되고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려면 의회가 후반기 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생각하시나요? 그 어제도 시장님께서 네. 전 의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예. 저희 의회도 할 거라고 우리 박지선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그렇게 자문도 구하고 네. 행정 집행부와 그 시의회가 좀 더 논의하고 의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그렇죠. 시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는 좀 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네. 사안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의장님한테 건의도 드렸고요. 네. 그 의원님들도 아마 의기투합해서 하반기에는 좀 잘해보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네. 이제는 더 이상은 초선 의원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기대를 좀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행감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 행감을 하면서 우리 행정부의 어떤 당부하고 싶다거나 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는데 이런 거는 좀 지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좀 한 말씀해 주시죠. 그 저는 그 행정은 일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도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행정도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사업자 중심의 행정이 아닌 또 누군가에 의한 행정이 아닌 네. 법과 원칙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은 좀 더 사업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또 시민들은 좀 더 저희가 마음 놓고 이런 것이 들어왔다 안전하다는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제시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집행부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었고요. 네. 또 대두되고 있는 뭐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1년도 안 돼서 많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위해서는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민해서 네. 저희가 감시 견제가 아닌 서로가 현장을 좀 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말씀들 하셔서 네. 정부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하지만 네. 좀 더 발로 뛰는 행정도 또 의회도 같이 현장을 함께 하는 그런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인 것보다도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 감사학과에서 뭐 감사가 진행 중에서 막 결과가 거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그렇죠. 잘한 점은 칭찬해서 네.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이니까 좀 더 그렇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억울하지 않은 또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집행부 위탁기관 또 학부모님들이 좀 더 관심과 사회적 제도 안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잘 뭐 관심을 갖고 시나 의회에서 그런다면은 뭐 앞으로도 뭐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선거가 좀 끝난 지 한참 됐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평을 좀 하신다면? 저는 좀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좀 아픈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조직적이지 못한 선거가 치루어져서 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저희 이제 그 다시 임기를 시작하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그 집행부에서도 좀 더 조직 강화라든가 아니면 그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네. 그 많은 시간이 사실은 투자돼야 되거든요. 네. 한번 얼굴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알고 지키고 네. 발전시키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조직이 강화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다음에 전략을 좀 나름 또 한번 선거가 또 치러질 텐데요. 네네. 전략을 그럼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이번 경험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면 저는 지금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 또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길, 또 살고 싶어 하는 곳, 그 어느 곳도 그 곳곳에 저희 손길이 닿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선거는 물론이고 네. 저희가 하반기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그 마을 곳곳에 그 이장님, 어르신들, 단체장들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번 이름 석자를 외우고 얼굴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좀 더 깊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죠. 모든 게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두터운 인간관계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위원장님도 아마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열심히들 다 뭐 하셨고 또 결과에 또 성공을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도 뭐 더 노력을 많이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뭐 국가적으로 또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 여주도 상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얼마 전에 최초로 확진 환자가 나왔죠. 네네. 아주 청정 지역이었는데 끝까지 못 간 게 아쉽습니다. 지금 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부나 시나 우리 또 도에서 이제 지원금을 얼마 좀 많이 좀 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투입하고 난 전후의 또 관계와 앞으로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상권의 어떤 침체를 막는 방법이 좀 있다면 두 가지 좀 나눠서 볼 건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한 뭐 재난기금 네. 또 경기도에서 지원한 또 지역 화폐, 또 여주시에서 지원한 시 지원금 등등 재난 기금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그 경제가 유동성이 있었다라고는 시장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재난 기금을 8월 말까지 사용하라고 했지만 네. 이미 또 거품이 빠져서 거진 뭐 97% 정도 소진되었다라고 맞아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덩달아서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급식을 지원하는 그렇죠. 농가라든가 업체. 또 사업체라든가 맞아요.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뭐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좀 더
정부와 지방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제가 무엇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거를 일상화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죠. 나름 청년지역을 유지하고 있었던 여주에서 확진자가 되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는 감사를 드리지만 저희가 이 재난, 전쟁에 준하는 전시에 준하는 재난이라고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쉽게 답하기는 참 어려운 질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코로나를 잘 이겨서 빨리 그 지금 이 터널을 좀 빠져나가는 것이 정말 다들 바라지 않는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잘 되길 기대하고요. 그 후반기 의회에서 이제 그 집행부를 구성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도 의장직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이번 이제 후반기 집행부 관련해서 한 말씀 하고요. 그 우리 후반기 의정 활동에 어떤 이제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좀 또 해주길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요. 그렇죠. 꿈을 이룬 사람과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제 하반기 의장의 박수성 우리 의장님이 뭐 선출되셨고요. 또 서광범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좀 더 화합된 모습으로 가고자 집행부 구성에서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두가 모아졌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새로 하반기, 후반기 의장으로 대신 우리 박수선 의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모든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좀 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없었다라는 강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그래서 좀 더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의논할 것은 의논해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후반기 의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네. 네네. 잘 진행되실 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저도. 네네. 그래요. 뭐 우리 의회가 보면은 인근 시군보다 굉장히 그 선두적이고 진취적으로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해왔어요. 네. 제가 이제 인근 시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여주시 의회가 정말 이 농민 수당이라든가 또 여성 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참 획기적인 조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진보한 조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군도 지금 많이 따라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후반기도 아무튼 기대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화제를 잠깐 바꿔서요. 우리 그 북내의 그 SK 그 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사실적으로 SK 발전소를 당초에는 유치를 한 것이고요. 네. 유치를 해서 진행한 과정에서의 주민들에 대한 그 신뢰도가 좀 무너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전 의원님들이 유치하고 했었던 것이 지금 이제 그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좀 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견이 많이 충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허가를 해줬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시장님도 그렇죠.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어제 의장님들하고의 식사 자리를 가지시면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토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던 그 사업 진행이 뭐 일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북내 주민이 주가 되어서 시와
면 주민의 의견이 많이 조율이 되어서 좀 현명한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고요. 좀 더 그 사업, 모든 사업주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설명회나 이런 뭐 간담회나 또로나 이렇게 벤치마킹이라든가를 처음 사업 시작부터 좀 열린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면 추후에도 이렇게 서로가 심적 고통을 느끼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 위원회가 거기도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부시장님을 주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많이 있는데 집행부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쨌든 전 시장이 있을 시장님이 계실 때 한 거죠? 전전 시장님이 계실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전 시장님 13년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김춘석 군수님 있을 때 네네. 그때부터 네네. 진행되어 왔던 건데 아직까지 네네. 이게 해결이 안 나고 우리 저 주민들이 일단 이 천만이 많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알기로도 시장님은 저 이 좀 단합된 여론을 좀 달라 그 한 목소리로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되나 봐요. 동네에서도 아무튼 뭐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 강천도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 강천의 그 엠다원이라든가 또 하수슬러지 업체가 또 들어온다고 하고 또 무슨 또 업체가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천 쪽에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똑같은 예인 것 같아요. 사업 설명회라든가 그 오해 없이 그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사업자도 민원인이고 주민도 민원인이고 또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많이 엠다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송 중에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발전을 위해서는 들어오는 게 맞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 들어오는 게 맞다. 누구의 의견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과 고민하고 있고 또 사업주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저 한 사람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충분한 논의 끝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주시의 최대 이슈가 강천에 지금 다 쏠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유독 강천 쪽으로 그렇게 몰리는 이유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허화가 그쪽으로 몰려 있다고 강천 주민들이 강하게 어제도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하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전 이번 시의원 말고 전 시의원 모 씨가 지금 이게 그분 제기가 자꾸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그분이 거론되면 좋지 않는데 자꾸 거론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 어쨌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저도 아주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또 대고 있지만 또 반대하는 쪽도 충분히 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지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제가 알기로 내줄 수도 안 내줄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결점이 좀 없을까? 의원님 좀 명쾌한 답변을 좀 하나 주시면. 뭐 전 모 의원님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이렇게 어려운 답변을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뭐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네. 우리 그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 시민들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여주 시민 여러분, 전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후반기에는 그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또 후반기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후반기에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공정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한쪽에 치우친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여러분의 소리 충분히 듣겠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시원한 답변이 있었다라고 하면 또 그 후에 마무리 못한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정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저희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슴으로 하는 얘기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뭐 제안이나 민원도 좋고 수다도 좋고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가슴을 열고 다가오시면 저희도 가슴을 열고 다가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